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계속해서 8절 중심으로 5절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우리가 한번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참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언제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신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기도하고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을 뭐 저절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정말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시고 천국 복음 진리를 다 깨우쳐 주시고 천국에 들어오는 길을 확장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우리 죄값을 치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기까지 하시니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 극진한 사랑, 아멘이죠. 이 사랑을 한번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랑이 막그 우리 마음 가운데 늘막그 충만하고 우리 마음이 막그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아멘이죠.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의 교훈대로 늘 겸손하고 늘 성결하고 늘 성실하고 늘 믿고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이 저절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시는도다. 정말로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되기 힘쓰게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되는 게 어떻게 기쁘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대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의심하지 말고 절대 신앙,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용서, 절대 기도, 절대 기쁨, 절대 성령, 절대 겸손, 절대 성결, 절대 성실, 절대 감사 찬양, 절대 섬김, 절대 봉사, 이런 삶을 저절로 절대 전도, 아멘이죠. 이런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시는도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랑 이야기는 정말로 이 세상에 위대한 사상, 철학, 종교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기껏해야 등잔불, 촛불, 전등불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는 구약에 모세가 이런저런 얘기한 것도 그것도 보름달이나 다윗도 좀큰별 정도 지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태양과 같다. 아멘이죠. 이 태양과 같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깨닫고 믿고 누리게 되었으니, 정말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같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할 수만 있다면 100만 명, 1000만 명,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되겠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강권하시, 저절로 막 강권함을 입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일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들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굉장히 사도 바울의 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성경을 굉장히 논리적이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그래서,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하나님의 태양과 같은 사랑에 그 녹아져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막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이제는 뭐 아무리 세상에 좋아도 그 배설물 분투에 지나졌구나. 이 세상에 유익한 게 다 해롭구나. 세상과 빠이빠이하고 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그런 그 새로운 표정을 성령의 천상의 존재, 좀 태양의 같은 사랑, 예수로 된 사랑에 사로잡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랑이 찬란한 우리 마음 가운데 빛나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이 가는 곳마다 저절로 흘러 넘치는 거죠.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을 베풀게 되는 그와 같은 새로운 표정을 성령의 사람, 천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완전히 변하네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표정을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다 변화되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천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거의 핵심은 역시 그리스도의 대교훈. 우리 각자 뭐좀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리스도의 대교훈, 5대 교훈, 10대 교훈, 20대 교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대교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으라.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이죠. 그리고 절대 기도. 낙심하자고 기도해라. 그리고 절대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사랑, 절대 용서. 아멘이죠. 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겸손, 절대 성결, 절대 성실, 절대 감사, 절대 희생. 아멘이죠. 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 너를 절대 겸손해라, 낮춰라. 그리고 세상과 빠이빠이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름 먼저 구하고 그 신과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잘나시도록 만들어야 돼. 예수님이야말로 태양이다, 나의 태양이다. 아멘이요. 솔레미온가요? 하여튼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가르치고, 정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이게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중심, 천국 중심, 복음 중심이 돼야 되겠다. 아멘이죠. 정말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대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이제 예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쭈비쭈비하고, 하나님 도대체 날 해주신 게뭐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셔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살게 합니까? 뭐 그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군요.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녹아져서, 예수님과 완전히 녹아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은 이제 완전히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과 쭈빗쭈빗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천국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여러분도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는 모습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된 그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의로운 분이 죄가 되셨으니 우리 죄인들이 그 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의가 되게 하랍니다.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하여튼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이러한 놀라운 통찰, 깨달음, 믿음,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